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물으면 예, 예수 믿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말로 나 예수 믿습니다 대답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 모두가 다 이렇게 등을 들고 다녔지만은 모두가 다 기름을 준비한 것은 아닌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 교회 안에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들 중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만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안에 기름이 있었잖아요. 기름.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볼 때는 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기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 교회 안에 함께 있어요. 함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 5절 우리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난다,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예?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또 거듭나. 어떻게 또 두 번째로 태어나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대요.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순간에 반드시 그 과정에 보면 반드시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랑을 맞이한 것처럼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만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 증거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장로님들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많아요. 자, 그러니까 누가 거듭났는지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과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거를 아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자체가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나타나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그 믿음이 강하다는 것, 믿음이 크다는 것, 이걸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확실하고 아주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저주 받으라고. 여러분, 사실요, 예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관심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 우리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것을 믿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는 게 저주예요. 믿어지지 않는 게. 그런데 이렇게 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거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아니하는 그 사람이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이 사람은 내 이웃 형제를 아주 확실하게 사랑하고 그를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걸 알고 싶으면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대로 어린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는 요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라야 정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알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 어린아이,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그런 아이들, 그 아이가 뭐 날 대접하겠어요? 그 아이가 나에게 뭘 하겠어요? 그건 완전히 그죠? 내가 희생하는 것이죠. 그런 아이를 영접을 한 자라야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주의 종들, 얼마나 귀한 종들입니까? 복음을 위해 사는 종들,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라야 주님을 영접한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들의 말을 아예 안 들어? 이 사람은 예수님도 영접 안 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들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심판 받는다는 거. 그 지옥 간다는 소리입니다. 미안하지만 지옥 간다는 거.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 제자들, 이런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예수님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 영접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은 주의 종들을 영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요,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는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3장 보면은 아브라함 같이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뭔지 알아요? 뭐 큰 복을 받았지만은 중요한 게 그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특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다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무슨 악담을 하고 저주하고 별소리 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 인간은 너희들이 저주한 대로 내가 저주할 것이고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야 더욱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래서 뭐예요?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 받을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받으시는 그 영광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주의 종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을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사야 54장 17절에 보면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 지금으로 말하면 총, 칼, 뭐 이런 것들이겠죠? 연장,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들을 치려고 하는 모든 무기가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 너희들을 대적해서 성사를 하는 그 혀가 오히려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러 찾아왔을 때 그들을 첫째는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아, 예수님이 오셨다 생각하고 예수님 영접하듯이 영접해 줘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복종하고 섬겨줘야 돼요. 그게 곧 예수님께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순종하지를 않아. 순종하지, 행함이 없어. 이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주의 종들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을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해서 똑바로 좀 아셔야 돼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그 탕자가 그냥 아버지 준 재산 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고 그냥 뭐 별별 죄를 다 짓다가 다 날려버렸죠. 자, 이제 굶어 죽게 생기니까 정신이 퍼뜩 든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잘못하면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에 가서 용서를 빌고 아버지 밑에서 종 노릇이라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아버지 집으로 돌이켜서 오는 거. 요게 회개예요. 요게 회개야. 아멘.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었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은 다 지옥에 갔어요.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회개하지 아니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에요. 대지성인데도 뭐 서기관인데도 뭐 성경 박사인데도요. 그 당시에 장로고 그 당시에 유명한 바리새인이라도 다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에요. 다 그들은 지옥에 갔어요. 그러나 아무리 죄가 많은 세리들, 아무리 더러운 인간 창녀라도 돌이켜서 회개하니까 그들은 너희들 먼저 하나님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 중에 아이고 나 같은 죄인도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되죠. 아멘.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뭘 하든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 복을 받아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아예 받은 줄로 안 돼요. 왜? 100% 다 이루어지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시간 여러분 그 마음 가지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세요. 그 마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한마디만 해 주세요. 요것 하고 딱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며칠씩 금식해놨어요. 아버지 한마디면 됩니다. 한마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마디만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기억과 응답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이제 순종을 해서 평생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복잡한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고
가장 잘 되는 것이고 평생 두고두고두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좋은 걸 예배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인도하신다는 거 믿으시고 내 어리석은 생각, 그냥 복잡한 생각, 욕심으로 인해서 그냥 뭐 그런 생각 그냥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주시면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순종하세요. 아멘. 당장은 몰라도 평생 평생 수지 맞아요. 아멘.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할수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더러운 몸을 씻어야 깨끗해지잖아요. 우리가 입은 이 더러운 옷을 세탁을 해야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회개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아주 철저히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악에서 떠나 의를 행해야 됩니다. 죄악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거룩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거룩해지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한 자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모른대요. 주님께서 모른다 하면 끝난 거죠.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되세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서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많은 사람 병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대단히 주의를 많이 했죠. 아, 그런데 주님은 모른대요. 난 널 모른다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하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중요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는 불법이니라. 죄는 불법이라. 죄가 불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서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가 돼가지고 평생 그렇게 하는데, 이게 보통 목사가 아니야. 그냥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냥 막 어마어마한 권능을 행해가지고 그냥 뭐 사람들이 몇만 몇십만 몇백만 명 모이는 거예요. 대단한 목사인데 왜 주님이 모른다고 하느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죄가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죄를 행하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 없이 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 증거가 회개를 해요. 회개. 아멘.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잘못한 거 있으면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어느 개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조용히 용서를 빌고 그분에게 갚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남을 괴롭힌 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나를 좀 용서해달라.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 번째로 거듭난 증거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인지 지옥에 갈 마귀의 자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드러나니까. 드러나니까. 뭘 보면 아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형제에게 불의한 짓, 나쁜 짓, 죄악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면 안다는 것.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알거니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대요. 이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요게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사망에 그냥 있어. 아직 이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미안하지만 간단해요. 간단해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내가 평소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느냐, 또 이웃에게 도움을 주며 사느냐, 해를 주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면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리, 살인하는 자리. 이 살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이 악독한 사람,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남을 미워한다고 하는 거, 이게 살인의 시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남을 미워할 자유가 없어요. 미워할 마음이 생겨도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눌러버려야지 미워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거듭난 증거는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끼리끼리 사랑해요. 그래서 내 친구, 날 잘해주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죠. 그 다음에 내 형제, 내 자녀, 내 가족, 내 가문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내 형제니까,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죠. 요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미안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에 머물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자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피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상 사람도 그러죠. 세리들도 그렇게 하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지옥 갈 이방인들도 그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 사람들 수준으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그러나 거듭난 자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도 있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전도의 문을 닫고 욕을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괴롭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기도해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한다 그랬어요. 또 그들을 축복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대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과 화목할 수 있게 되죠. 주님은 우리가 원수들과도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 그 원수들과도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돼요. 첫째로 그들에게 선대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져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선대하래요. 선대.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그 원수에 대해서,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기가 참 쉽죠. 그렇죠? 그 못된 인간,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딨냐고 이러고 이제 비판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 비판을 왜 하게 되죠? 첫째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인간이 진짜 싫어요. 미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판하게 돼요. 또 하나는 내가 교만해서, 늘 교만해서 사람들 아이고 저 인간들 저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겠구나, 아이고 저렇게 살다가 고생 꽤나 하겠구나,
이런 태도는 아주 교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만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웃을 판단하냐? 너는 도대체 누구인데 네가 하나님 노릇을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남을 비판하면 그 즉시 우리 심령이 고갈이 돼요. 그리고 기쁨이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교만한 마음을 갖는 순간에 받은 은혜가 다 사라져요.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거든요. 교만해지는 순간에 받은 은혜 다 잃어버리고 얼마나 믿음도 약해지고 우리 안에서 은혜가 고갈되니까 심령이 고갈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신다 그랬어.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복이 다 따라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야, 신난다. 진짜 신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대요. 그러니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죠. 요한일서 3장 22절 사도 요한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데요, 이루어진대요. 그 비밀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너무 적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은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원수가 되어가지고 그냥 뭐 자기만 옳다 그러고 그냥 그런 상태로 있어요. 또 가정에서도 이 부부가 서로 용서하지도 않고 계속 미워하고 싸우고 이혼을 하고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래서 억울하셔도 손해봤어도 그들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수는 다 갚아준대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아멘? 아멘? 주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이고 목사님, 말은 쉽지만 어렵네요. 그러나 꼭 명심하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
해라 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걸 왜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할 그 마음을 가지시고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만 보시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